오늘 진행을 맡은 대원로 기업 한차익 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전달식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소속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천시 엄태준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월면 장상혁 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농협중앙회 소속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협 이천시 지구 김영춘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대월농협 소속 내빈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월농협 지인구 부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월농협 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는데 한 분 한 분 뜻을 이따가 이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월농협 수원님 이사님이신 한현구 이사님, 이인재 이사님, 박광 이사님, 김사옥 이사님, 박영학 선임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대월농협 이인재 이장단 설계장님의 영농의 많은 대다수의 영농회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홍현숙 분회 총회장님의 많은 부회장님들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예, 잘 계셨어요? 네. 식사도 맛있게 하셨죠? 네. 아, 이제 코로나가 몇 달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1년 반 넘게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소식 들으셨겠지만, 지난해 4월에도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마장면 덕평에서 쿠팡이라고 하는 큰 그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이번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38분의 우리 이천 시민은 한 분도 안 계셨지만 38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데, 올해는 일반 시민들은 사실 한 분도 다치지도 않으시고 돌아가시지도 않으셔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화재 진압을 위해서 워낙 큰 물류창고다 보니까요, 인근 용인, 안성, 광주 이런 데서 이제 지원은 소방대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기 같으면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인원들은 다 빠져나왔으니까, 그래도 화재가 전체로 다 이렇게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섯 분이 들어갔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나오는데, 네 분은 나오시고 한 분이 못 나오셔서 결국은 이렇게 사망에 이르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빈소 다녀오고 또 오늘은 또 연결식당까지 다녀왔습니다. 정말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고, 또 오늘 아침에는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천 시장한테 좀 분명하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소신껏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마치 지역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이 물류창고라는 게 화재에 아주 취약한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조심은 하지만 부득이 화재 원인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다. 특히 쿠팡과 같은 사업자 입장에서 우리가 건물이 똑같이 커도 아파트에는 화재 사고가 잘 안 나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갖고 조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류창고에서는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사실 그것은 온전히 사업자가 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전동식 분무기,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땀 흘려 일하시고 버신 돈의 일부를 피 같은 세금으로 내셔서
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농업인들 위해서 이렇게 전동식 분무기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그 과정을 보면 저는 사실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이 세금을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렇게 우리 그 농협시 지부장님과 또 조합장님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역시 농업의 전문가분들이라, 예, 우리 농업인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지난해에는 수배통을 건의하셨고, 올해는 또 이렇게 전동식 분무기를 건의해 주셨는데, 역시나,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농업인분들이, 예, 딱 맞는 거를 이렇게 발견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실천을 하니까, 예, 그 효율성이 아주 높고, 또 농업인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쓰는 일에 이렇게 효과가 좋고 박수를 받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시민들의 그 피 같은 세금을 정말 허투루 쓰지 않도록, 정말 우리 그 농업인들이 필요한 곳에 꼭 쓸 수 있도록 잘 상의해서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날 빌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조합장님도 그렇지만 늘 농업인들의 그 대표 역할을 하시는 그 농협 이천시 지부장님, 김영춘 지부장님께서 저희들이 한참 준비하고 있는 그 푸드플랜 관련해서 민간, 예, 공동대표로 이렇게 맡아주시게 돼서 앞으로 이천시가 우리 그 농협과 또 이렇게 생산단체와 협심해서 우리 농업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천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혼자 결정하지 않고 상의해 가면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요. 몇 개월만 있으면 저희들 이제 마스크 벗고, 예, 이제 축제라도 한판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처럼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예,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더욱더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다음 뵐 때까지, 예, 잘 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정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서울농협 지윤고 조합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예, 바쁘신 와중에서도 우리 농업농촌의 영농 편익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방문해 주셨고요. 또 여러 이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임원분들, 또 지역의 귀빈들이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돌이켜보면은 농업이 정말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년도에는 시장님께서 흔쾌히 수배통을 지원해 주셨고요. 연이어서 대월에는 정말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초초국과 열심히 우리 이천시 발전에서 불철주야 뛰고 계십니다. 예, 또 보면은 우리 대월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셔서 벼, FTA 생육 재배시험 사업에도 2억 원을 흔쾌히 주셨고, 더 나아가서 밭작물 주산지 일관화 사업에도 국비 1억, 12억 등 큰 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시장이 건강하시고 우리 이천시 무관 발전을 해서 더 헌신해달라는 의미로 감사의 표시로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 시장께서 이렇게 지원하시는 충전식 분무기를 통해서 영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 저희도 열심히 해서 시장과 함께 행복한 지역농업을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이제 그 비도 많이 내리고 일기도 좋아서 벼는 작황이 좀 냉해를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감자, 양파 등이 아주 대풍입니다. 내 사모님이 밤마다 전화를 하시고 주문해서 팔아주시고 손수 어머님 같은 심정으로 지금 뛰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올해 풍년 농사 되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농협과 농업인의 실익적으로 가요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합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농협중앙회 이천시 지부 김영춘 지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농협총회 제시지부 지부장 김영춘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여주 지부장을 1년 하고 2010지부에 와서 지부장을 지금 이제 3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농정 파트너십에 든든한 우리 시장님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고 계신 농업인들이 마음껏 또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농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늘 연출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늘 고민해 주시는 엄태준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지자체 중 시군단위 전국 시군단위에서 최초로 그 벼수매통을 저희 관내 농업 모두 10개 조합에다 다 해주셨습니다. 그중에는 어려운 조합도 있었는데 그걸 전적으로 시기로 다 풀어주시는 바람에 이천의 농업인들이 편해 않고 또 낙오되지 않고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공동하게 동등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작년에는 제가 우리 농업중앙회 회장님한테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냐. 그것은 역시 시장님이 농업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우리 농업인들의 애환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 참 대단한 훌륭하신 분이다. 역시 최초의 지자체 중에 최초의 그렇게 했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든 이천시에서는 실무자들과 또는 시장님이 호흡을 하셔서 우리 농업농촌에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 시작할 때부터 공동방제 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또 같이 농정을 파트너 해주시는 또 조합장님들도 불철주야 열심히 애쓰시고 계신데 이 시장님과 우리 조합장님들이 농정의 만큼은 틈도 없이 열심히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데요. 이 두 분들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코로나의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농업인들도 애환이 많은 것도 알고는 있는데 어제 발표를 하려면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종식돼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활짝 웃는 그런 행복한 날이 또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ちょ、 이렇게 화이팅 한번 하실게요. 대월면 화이팅!